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사면 이후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과 1년 전 그는 노령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감생활보다 병원 또는 보석 등으로 접방돼 논현동 자택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그랬던 그가 너무도 건강한 모습으로 측근들과 환하게 웃으며 청계광장을 활보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이명박,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시 수년간 서울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 시한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겨 이른바 황제 테니스 뇌물 의혹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에게 노비를 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은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이었다. 선 회장은 노진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 씨와 고급 외자차 영업사원 출신 인자와 공모해 2006년 9월경 사채를 빌려 뉴월코프라는 바코드 관련 장비를 생산하던 평범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다. 이들은 두산가 사세 박중원 씨를 대표로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은 박 씨가 투자한 것처럼 공시해 회사 주식을 재벌 테마주로 띄웠다. 바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이들은 뉴월코프가 미국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빼돌린 65억 원으로 홍콩의 펀드를 만든 다음 외국 펀드가 뉴월코프에 투자한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모두 드러난 증권 사기로 규정했다. 검찰은 선 씨 등이 빼돌린 돈이 무려 45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08년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현대가 3세, 한국도자기 3세, 이명박의 사위 조현범 등 재벌 3사세와 전직 검사장 등 당대 최고의 호화 인맥이 얽혀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주가 조작의 총감독 구실을 한 사람이 고급 외자차 영업사원 출신이자 학력은 고졸이 전부인 강남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 조영훈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2008년경 그는 만 28세에 불과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재벌가 3세자들과 연루될 수 있었을까? 조영훈은 지난 2006년 9월 55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여 뉴월코프를 인수했다. 그가 술집 웨이터나 자동차 판매 사원을 하면서 그 금액을 벌었을까? 조 씨가 초기 인수 자금을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쓰고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불린 후에 이 돈을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20대 후반에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 조 씨에게 50억 원의 거액을 빌려줄 사채 업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큰 돈을 신용보증도 없이 20대 후반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조 씨의 뒤를 봐준 제3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그 내막에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과정 중 여러 취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처 김건희가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이유는 조영훈의 주가 조작 주범 관련 형사재판 1심의 담당 변호사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김건희의 전 동거남 양재택 전 검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양재택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다가 뉴월코프 수사 직전 검찰을 나온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전관이었다. 조영훈에게 누가 양재택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했을까? 그것도 남부지검 간부를 지낸 전관 출신을 말이다. 결국 조영훈은 양재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던 1심에선 징역 5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늘어나 형이 확정됐었다. 그렇게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조영훈은 난데없이 검찰이 수시로 그를 불려내기 시작했다. 조사할 게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을 받을 때부터 형이 확정된 뒤에도 그는 문턱이 닳도록 검사실을 드나들었다. 2009년부터 2년 2개월간
무려 261번이나 검찰 출정 조사를 받았다. 통상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은 이런 출정 조사가 별로 없는데도 말이다. 이상한 게 또 있었다. 유월코프 사건 담당이던 부서가 아니라 그 옆 다른 부서로 불려다닌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감 생활 중 한 동료 재소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라고 권장했다. 바로 도이치 모터스다. 문제는 조용훈이 검찰에 자주 불려나갔던 출정 기간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2011년 2월 20일 검찰은 외할머니의 장례에 다녀오라며 조영훈을 5일간 형집행정지로 풀어준다. 하지만 그는 검찰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대로 달아나버린 것이다. 조 씨는 자신이 수시로 동료 재소자들에게 형집행정지로 나갈 거다, 심지어 안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을 한참 전부터 했다고도 한다. 그렇게 그는 10년 가까이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검거조차 되지 않은 채 지냈다. 검찰이 그를 10년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잡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 씨는 검사들이 도와주기로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도 한다. 조 씨가 사흘에 한 번꼴로 들락달락했던 검사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524호실 김모 검사의 방이었다. 그의 상관은 유상범 부장검사,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상범 의원이 199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부터 친분을 쌓으며 사법연수원 이기수 후배이지만 서울법대 6년 선배인 사석에서 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당시 5명의 특수이부 검사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등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퇴 후 정치 참여를 위해 정치권 인사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바로 유상범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은 주요 정치권 인사를 소개해주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는 식으로 윤 대통령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특수부 윤석열에겐 한동훈이 있다. 한동훈 장인의 이름은 진영구이다. 문제는 유월코프가 인수한 또 다른 회사에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진영구는 90년대 후반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법정에서 조영호는 자신의 횡령액 중 3억 원을 진영구에게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 수사는 자금 추적이 기본이다. 하지만 유월코프 사건 당시 검찰은 돈의 흐름을 쫓다 말았다. 결국 수상한 돈이 어디서 왜 나왔고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건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를 때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나의 재산은 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삼아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고 말했다. 김건희, 그는 무슨 돈으로 주식을 샀을까? 그리고 어떤 주식들에 관여했을까? 김건희, 그녀를 90년대 후반 삼부토관 조남욱 회장이 운영했던 라마다 르상스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보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열린공감TV 정춘수 PD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홀로 외롭게 법정에 서고 있다. 김건희, 그녀와 웨이터 출신 조영훈, 그 둘의 비밀을 열린공감TV는 추적 중이다.